이런 식으로 슛. 그렇지. 바로 슛. 땅 슛.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그렇지. 여기까지만 해봐. 오케이. 굿. 굿. 그렇지. 굿. 둘 셋. 오케이. 왼발에 땅. 파란색 오른발. 그리고 발 바꾸는 것 동그라미. 그래서 벗어나기. 원, 투. 오케이, 굿. 나이스. 요, 이 리듬. 스텝백 할 때만 밸런스 잡으면 되는 거. 내가 완전 눌러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스텝백 그 박자를 좀 익혀야 되거든. 네, 처음에는 그 스플릿 렉스루를 넣으면서 스텝을 만드는 거야. 일단 파란색 노란색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돌리기 처음에 했던 이유가 이거야. 캐치력. 캐치력이 있어야지 드리블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안 떨어뜨리게 노력해 줘. 원, 투, 원, 투. 슛. 그렇지. 그 투, 원, 투, 원, 투. 그렇지, 굿. 캐치, 캐치, 캐치. 오케이, 자, 이제 스텝백. 떨어질 때 슈팅 밸런스가 아니고, 떨어질 때 왼발이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매트를 벗어나야 돼. 여기 슛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웬만하면 홉스텝, 그러니까 같이 떨어져서 쏘는 연습을 해놓는 게 좋아. 그리고 그 수비가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와서 슛을 쏘는 거란 말이야. 캐치한 공을 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땡겨와. 땡겨오고 내가 가운데에서 내 셋포인트를 올리나 옆에서 혹은 여기서 내 셋포인트를 올리나 이제는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셋포인트를 올려서 바로 슛 쏴봐. 셋 들고 옆으로 땡겨서 더 땡겨와봐. 더 완전 최대한 더 과하게 여기서 올려봐. 땡겨서 나이스. 거기서 바로 슛. 땅, 땅, 슛.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샷, 굿샷. 굿, 굿. 굿샷. 바로. 저쪽으로 먼저 가야 돼. 오른발 먼저. 둘, 셋, 둘, 셋. 나이스. 둘, 셋, 굿. 1대0! 그 다음은, 그 중간에 비하인드 백만 하나 넣을게. 비하인드 백은 앞으로 가면서 때리면 되는 거야. 똑같이. 하나, 공은 계속 같은 쪽으로 도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 이것도 최대한, 이미 왼쪽에 있지만, 최대한 왼쪽, 오른쪽에 수비가 있으니까, 들어서 수수는 걸로. 하나, 둘, 비하인드. 그렇지. 레그, 오른발, 땡기고, 오케이. 약간, 붕붕 지금 떴거든? 떴으면 밸런스를 잃어. 그냥 최대한 바닥에 심어야 돼. 내 몸을 바닥에 심어서. 원, 투, 원, 투. 오케이, 굿. 그렇지. 굿. 자, 이걸 한 이유는 농구는 끊임없이 스탑이 나오고 그 스탑에서 점프가 아니더라도 발을 이만큼만 떼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발만 뗄 수 있어도 내가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 스텝을 할 수 있어야 돼. 멈췄을 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멈췄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해서 슛을 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그 몸에 배면은 자꾸 띄우고 떨어질 때, 그리고 스탑했을 때 내가 스스로 띄우고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자, 하이포스트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볼을 잡을게. 상단 붙었을 때 넘기고부터 시작이야. 자, 넘겼을 때 공 반대쪽 보호하잖아. 이 공은 그대로 안 움직여야 돼. 이 발을 뺄 거거든. 뺄 때 이거 안 넘어오게. 발을 빼서 이 발 보여주고 이 발이 닿자마자 언더로 가져가는 트리플 스텝 할 건데 해서 여기서 드래그 스텝 멈출 거야. 공을 잡으면 넘기고 여기까지.
공 한 씩 들고 이 사람 밀어내고 캘린더블 해도 좋아. 아니지, 아니지. 왼발 땅 쳤잖아. 왼발 땅 치고 이 오픈이 돼야 돼. 뒤에 있는데 오른발까지, 그렇지. 가져오면서 밀어내야 돼. 밀어내고 공 들고 서 있어봐. 밀어내고 공 들고 서 있는 거까지. 여기까지만 해봐. 무조건 원투가 돼야 돼. 가야 돼. 그러니까 원투가 돼야 돼. 넘기고 발만 빼고 나이스.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굿, 굿. 더 최대한 아래로 낮춰. 더 아래로 낮추다가 손이 걸리면은 그냥 뛰면 돼. 그 마무리는 그 끝에 했던 우리 드래그 스텝 있잖아. 멈춰서 공 들고 이 사람 밀어내고 밀리는 거 보고 때려서 원투 슛 쏘는 거. 앞발만 오면 돼. 뒷발 고정해놓고. 그렇지.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두 발을 더 퉁 띄우고 와도 되고, 뒷발 고정해놓고 때리고 앞발만 오고 앞발로 점프 때려도 돼. 발 빼고 둘, 셋, 넷. 둘. 오케이. 밀어내고. 밀어냈지? 해봐. 뒤집어서 때리고. 나가면은 난 파울이라고 생각해. 승현아, 승현아. 공 여기다 두지 말고 더 숨겨봐. 더 아래다 숨겨서 이 뻗는 발이 더 와이드해야 돼. 좁으면은 힘이 안 나와. 얘를 너무 넓혀서 내 몸이 이렇게 저절로 가질 만큼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 뻗을 때 중심이 실린 발을 로드 푸시라고 하거든? 로드 푸시 다 왼발에 있어야 돼. 이 오른발에 지금 힘이 안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중심. 두 번째 살 때까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만 중심을 이동하는 거야. 나이스, 좋아. 굿. 오케이, 굿. 상대방 밀어내는 게 먼저야. 그 방향만 맞춰서 그 힘을 이용해서 툭 쳐주면은 쭉쭉 밀릴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같이 100m 달리기 하다가 나 혼자 멈추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따라오면 한 번 더 밀어서 밀어내는 거야. 한 번 더 밀어서. 막히면은 뭐 이렇게 온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잡는다거나 뭐 주고 스크린 간다거나 이러잖아. 근데 왼발에서 막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오른발까지 가서 오픈 스텝으로 멈추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지금은 캘린더볼 나와 좋으니까 확실히 드러내고, 그리고 내 몸 없는 방향에 공을 틀어서 때려봐. 그렇지. 그리고 공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 그리고 리듬 타고 원투. 그렇지. 이렇게 쏘면 돼. 그렇지. 굿. 둘, 셋. 오케이. 굿. 둘. 나이스, 나이스, 굿, 굿, 굿. 더 밀어내봐. 형, 나부터. 이렇게 밀어내봐. 시합 때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지금 연습 더 확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더 들고 있어줘. 더. 종현아, 확실히 공 들고, 확실히 밀어내. 밀어진 거 한번 보고, 그렇지, 굿, 굿, 굿.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너처럼 빨리 떨어뜨려도, 내 의지대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야 돼. 너 의지와 상관없이 공이 떨어져서 빨리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면 제자리에서 그때 저번에 했던 거 있지? 이거 많이 하면 돼. 이거. 그리고 이렇게 서서 뒤집어서 때리고 크로스. 빵 포켓 뒤집어서 때리고. 그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왼손. 지금은 볼을 안정적으로 들었을 때고, 그 다음 거는 공이 떨어졌을 때. 펀치거든, 펀치. 공이 떨어졌을 때야. 떨어졌을 때. 오케이. 떨어졌을 때 똑같아. 아까 우리 넥슬하고 두 발 떼서 한 발 뒤졌잖아. 펀치하고 두 발 떼서 한 발. 그래서 쏘는 거야. 빨간색 왼발, 왼발에 땅. 파란색 오른발. 그리고 발 바꾸는 거 동그라미. 그래서 벗어나기. 정확히 해봐. 천천히. 땅, 땅. 발 바꾸고. 그렇지. 이거거든. 딱. 드래그 스텝이야. 둘 다 드래그 스텝이야. 근데 드래그 스텝으로 멈춰서 포켓을 잡냐, 드래그 스텝 때 펀치 드리블을 때리냐야. 똑같은 거야. 발 길게 뻗고, 둘, 펀치. 그렇지, 오케이, 굿. 웬만한 펀치 할 때 뒷발 최대한 안 따라오게. 한, 이 정도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지. 원, 투, 하나, 밀어내고, 오케이, 굿. 넘기고, 발 길게, 원, 투, 나이스, 굿.
펀치를 때리고 발바꾸는 거 확실히 보여줘. 이렇게. 네. 펀치 때리고 한번 텀 줄게. 그리고 리듬 타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펀치 때리고 한번 봐. 그리고 두 발 떠. 둘, 보고. 오케이. 그 2박자로 해볼게. 넘기고. 발 빼고. 둘, 원, 투. 오케이, 굿, 나이스. 이 리듬. 이 리듬 그대로 빨라져야 되거든요. 오케이. 펀치를 때릴 때. 펀치를 때릴 때 얘가 너무 많이 붙고, 그리고 승현이 같은 경우에 힘 세잖아. 승현이 막을 때. 밀렸어. 밀렸을 때 다시 살려서 슛 쏘는 거지. 스텝백 할 때만 밸런스 잡으면 되는 거. 내가 완전 눌러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만큼 밀려도 전혀 상관없어. 왜냐면 이만큼 밀려도 두 발을 떼서 이 발 잡고 여기서 밸런스 잡으면 되니까. 승현아, 네가 밀려도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절대 못 막는단 말이야. 공간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100%.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오늘도 여기까지. 아, 이 시간이 수고했어. 그 트리플슬 다섯 개 중에 오늘 지금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다음 할 때 트리플슬. 그러니까 트리플슬의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힘인 것 같아. 그래서 공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중심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 있을 때, 공이 여기 있고 중심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발이 뒤로 빠져 있을 때. 발이 뒤로 빠져있는데 축발이 이 발일 때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지 이제 기술 쓸 수 있으니까.